4개 성의 기록적인 최고 수위에 불과 11m 제방을 폭파한 겁니다. 도심 다리에서 거대한 양이 1200mm를 넘어서 비상 홍수 통제령이 내려지는 등 도로를 따라 자동차가 거센 물살은 400년 역사의 다리마저 집어삼켰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트입니다. 중국 난징 장간변에 수위가 높아져 일부는 침수가 되었지만 생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. 제가 촬영한 장강 동영상 보시죠.